어느덧 봄 기운이 절정에 달한 시기. 또 한 번 봄배스를 쫓아 달려온 곳은 전북 부안의 사산 저수지다. 육안으로도 쉽게 배스들의 모습이 포착되는 이곳 사산지. 여기가 바로 오늘의 필드, 오늘의 승부처다. 자, 에볼루션. 이번 시간 제가 찾아온 이곳은 전북 부안에 위치한 사산지라는 곳입니다. 최근 사산지의 배스 조항이 상당히 좋다고 하는데요. 바로 배스들에게는 이제 산란이라는 중대 행사가 임박해 있습니다. 때문에 아주 배스들은 많은 먹이 활동을 왕성히 함과 동시에 아주 얕은 구간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과연 오늘 저에게도 그 모습을 드러내줄지 제가 이제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스와의 만남을 위해 시작된 또 한 번의 탐사. 이번 목적지는 최근 전북권의 대표 필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사산 저수지다. 다양한 포인트 조건을 갖추고 수많은 배서들에게 짜릿함을 안겨준 이곳. 과연 사산지 본배스는 어디에 자리하고 있을지 지금부터 놈들의 존재와 그 행방을 쫓아보려 한다. 야, 베이트피쉬 너무 많다. 수면 곳곳 베이트피쉬가 가득한 사산 저수지. 야, 베이트피쉬가 엄청나게 많네. 와우, 피딩. 야, 먹이 활동이 지금 엄청나네. 새물류 있고 쪽수로 입구에 베이트피쉬들이 가득 몰려있고, 큰 배스들이 지금 먹이 사냥하는 것 같지는 않고. 야, 이러면 배스들의 이목이 전부 베이트피쉬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루어를 외면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것 같은데. 야, 베이트피쉬가 너무 많다는 게 문제. 준비한 체리가 어필을 못하고 있다. 최대한 베이트피쉬 컬러를 맞춘 지금 은색 계열의 루어 셜록 크랑크 베이트를 사용 중에 있는데, 일단 낚시를 해봐야 알겠지만 배스의 이런 피딩 상황에서의 입지를 받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뭐라고 제가 말씀드리기 힘든 제 직감적인 부분인데, 이런 왕성한 먹이활동, 배스들은 타겟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피딩이 살짝 뜸한 그런 지역을 노리는 게 또 한 가지 팁이 될 수가 있거든요. 먹을 게 아주 많은 그런 곳에선 어떠한 루어가 들어가도 그냥 쇠조각일 뿐일 수가 있는데, 베이트피쉬가 없는 곳에서 헤엄치는 루어, 그 근처에 배스가 있다면 바로 호기심, 공격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곳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빈틈이 없을 정도로 베이트피쉬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배스들도 피딩을 하고는 있지만 이런 곳에서 루어를 공격하게 만들기란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베이트피쉬 형상의 크랭크베이트 채비가 전혀 맥을 못 추고 있달지. 저수지 전역, 그리고 수면 가득, 실제 살아있는 먹잇감인 베이트피쉬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많이 자리하고 있는 상황. 물속 배스들은 육안으로 확인되고 있었음에도 불구 채비엔 도통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른 데로 가봐야 되겠다. 포인트 이동. 야, 베이트피쉬 엄청나게 많고 피딩도 살벌하게 하고. 사산 저수지,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 오우, 큰 배스도 있네. 역시 산란은 운반을 해서. 여느 때였다면 반갑고도 반가웠을 베이트피쉬며, 눈으로도 확인되는 물속 배스의 모습이 기회이자 희망의 그것이었겠지만, 오늘의 사산지는 마주하는 모든 것들이 쉽지 않게 느껴진다. 으쌰, 빠졌어. 채비의 넉넉한 반응이 따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 한 번의 입질을 얻어냈다 하더라도 그 입질은 너무나 형식적이기에 손끝에는 여전히 놈을 갖기가 힘들다. 채비를 먹는다기보다는 공격하는 모습의 물속 녀석들. 놈들의 상태를 새삼 이해하게 된다. 배스들이 산란이 시작했구나. 블루길, 베이트피쉬, 배스. 와, 엄청나네.
충분 이상으로 넘쳐나는 베이트피시는 물론 산란을 앞둔 예민한 베스트를 만나야 할 대상으로 삼고 있는 상황. 아, 베이트피시들은 하루 종일 도망다니고 심상치가 않네. 탐사가 어렵다. 이제 한 바퀴 다 돌았네. 여전히 베이트피시가 많네. 역시 매치 더 베이트가 안 통해. 경쟁 상대들이 너무 많아. 살아있는 진짜 베이트들. 하, 안 돼. 작전을 바꿔야겠다. 자, 지금 어느 정도 베이트피시 컬러라든지 액션의 그런 형상을 맞춘 쉘로우 크랭크 베이트로 지금 매치 더 베이트 패턴을 응용을 한 거죠. 사용을 했는데 수십 번 이 지금 사산지 필드를 한 바퀴를 돌면서 정말 아주 많은 캐스팅을 했지만 단 한 번의 입질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자, 아무리 활성도가 높고 배스들이 활발히 피딩을 한다 해도 이런 경우가 배스 낚시를 하다 보면 종종 발생을 하는데 그 이유는 아주 많은 베이트들 속에 있는 이 루어가 부각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현란한 액션과 레트름을 낸다 해도 살아있는 많은 베이트피시 무리에 함께 속해 있다면 배스의 눈에 띄지가 않겠죠. 뛴다 해도 그보다 가까운 베이트피시가 먼저 타겟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배스의 관심, 호기심을 끌 수 있는 그런 패턴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체비가 효과를 못 본다면 방법은 하나뿐. 작전을 바꿔야지. 베이트피시 무리랑은 틀린 그런 형태로 다른 패턴으로 접근이 되기 때문에 이번 채비는 웜이다. 늘 즐겨 쓰는 흔한 채비지만 그래도 이 수많은 베이트피시들과는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피쉬. 오케이. 예감이 맞은 건지. 역시 인공구조물 그늘 속에 한 마리 정도 들어가 있었구나. 야, 왜 이렇게 얼굴을 안 보여준 거야? 하루 종일. 우와. 아, 오, 힘이 남았네. 아, 사산지 베스. 큰 사이즈는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힘들게 잡아낸 사산지 베스입니다. 야, 지금 체구가 실도실 영양 상태가 좋고 지금 산란공이 거의 열려가고 있죠. 거의 산란에 임박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일부 많은 베스들이 연한 쉘로우에 무리를 지어서 지금 스포닝 배드를 지금 찾는 그런 형태가 많이 목격이 되고 있었는데 또 베이트피시를 쫓는 그러한 많은 또 베스들이 있었어요. 정말 베스를 잡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매치 더 베이트 패턴도 통하지가 않고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베이트피시랑은 좀 다른 웜 형태를 그늘진 곳 커버 쪽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봤더니 아, 그래도 힘들게 사산지 베스가 웜에 입질을 해줬습니다. 드디어 맞는 첫 패스. 덕분에 잃어가던 희망을 아주 조금은 되찾을 수 있게 된다. 지금 전체 상황을 보니까 작은 베스들은 하루 종일 끊임없이 베이트피시들을 쫓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한 필드에 있는 베이트를 흡사한 모양의 패턴을 찾아가는 그러한 루어를 사용하는 것을 매치 더 베이트라고 하는데 너무 많은 베이트피싱 무리들 그리고 베스들은 그러한 베이트피시를 공격하겠다는 타겟으로 정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 루어가 매치 더 베이트 베이트피시와 흡사한 그런 형태의 루어를 사용을 한들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진짜 베이트피시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제 루어는 그 속에 같이 어울렸을 때 묻혀버리게 되죠. 만약에 제 루어가 베이트피시와 흡사한 그런 형태의 루어가 들어간다 그러면 정말 몇천만 대 1의 수준에 이르는 경쟁률을 뚫어야 되겠죠. 하지만 조금은 다른 형태 그런 형태로 접근을 했을 때는 그나마 경쟁률이 조금은 확률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흔하디 흔한 물속 베이트피시들의 모습과 차별을 둬서일까? 가능성이 오히려 커졌다. 으쌰. 아, 작다. 작아. 야, 그래도 작은 녀석들 잡기도 힘들었었는데. 자, 지금 어느 정도
레치 더 베이트에서 벗어나서 바다권 그늘된 곳을 공략을 했더니 비록 작지만 베스들의 입을 열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어느 정도 지금 그늘된 커버 속에 있는 작은 베스들은 그래도 다행히 웜맨은 반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귀여운 사산지 베스입니다. 웜칩이 반응한 또 하나의 베스. 조금씩 실마리가 풀리고 있다. 하지만 베스들의 예민함은 여전한 상황. 더한 집중이 필요하다. 레치 더 웨트에 이어서 좋아. 아, 조금씩 나아지는구나. 오우. 야, 조금 그래도 봐줄만한 사이즈가 나왔습니다. 서단공도 거의 열려가고. 거듭된 손맛을 통해 하나 둘씩 패턴을 찾게 된다. 어느 정도 조금씩, 큰 녀석들은 아니지만 조금씩 조금씩 조각이 맞아 들어가고 있네. 먹잇감이 되는 베이트피쉬가 모자람 없이 풍부하다면 굳이 베이트피쉬와 같은 형상의 루어를 고집할 필요는 없던 것. 상황이 이럴 때에는 오히려 특이한 모습을 갖춘 채비를 선택. 물속 베스트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이 입질과 손맛을 이뤄내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한편 어느덧 베이트피쉬가 사라질 시간이 되면 모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아, 조금씩 이제 날이 저물어가니까 입질이 조금 그래도 원활하게 생기는 것 같아서 좋은데 점점 이제 입질이 살아날 거야. 바람아 더 불어라. 아! 와, 저 자리 한 자리 찾은 것 같다. 사이즈는 그 녀석 같진 않은데. 해가 저무는 시간. 아, 스티쉬! 바다. 저수지에 어둠이 깔리면 체비를 공격할 포식자들만 물속에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보가는 베이트피쉬가 거의 뭐 내는 모습을 볼 수가 없다. 그렇지! 바로 피쉬. 오케이. 블루밀이네? 아, 됐은 줄 알았다. 아, 손바닥만한 블루길. 야, 바로 바이트가 딱 이어져서 드디어 베스가 딱 신나는 과격한 입질을 해주는 줄 알았는데, 와, 블루길, 손바닥만한 블루길이 크랭크 베이트를 탁 겁없이 공격을 해줬습니다. 야, 크네요. 하지만 기다려지는 건 베스만이 아니다. 해가 빨리 좀 넘어가야 될 텐데 아직은 너무 밝아. 덩치 좋은 물속 녀석들이 경계심을 풀고 보다 확실하고 당당하게 채비를 물어줄 어둠의 공간이 현재로서는 무엇보다 절실하다. 아, 벌써 잘 나오겠는데. 어두울 때를 노려봐야지. 낮에는 경계심이 높아서 못 문다 그래도 어두울 때는 눈으로 보고 무는 게 아니라 느끼고 물기 때문에. 그러나 기다렸던 어둠의 시공간을 만나게 됐지만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만큼 낚시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큰 녀석들이 이제 입을 좀 열어줘야 될 텐데 아직도 베이트피쉬가 퍽퍽거리고 있네. 와, 아까 이쪽에 베스들이 많았었는데. 낮에 확인했던 곳을 다시 선택한 순간 오우, 크다. 오케이. 오우씨, 드립을 쳐. 오우씨. 뭐야. 아씨. 오우씨. 야, 이거 뭐야. 아씨.
오우. 아, 좋다 말았다. 감을 치다. 아. 야, 귀여운 감을 친데. 야, 씨, 가물치가 있었구나. 빅베스인 줄 알았는데, 가물치네. 오. 아싸, 아싸. 아, 나 가물치 싫어. 고 들기라도 해봐야지. 에이씨, 아유 짜증나. 아씨, 베스가 다 이만한 게 나아졌어야 되는데. 와, 진짜 빅베스를 노리고 작심을 하고 지금 밤낚시를 시도를 하고 있는데, 아, 드디어 빅베스가 딱 걸린 줄 알았어요. 근데 가물칩니다. 아, 아쉽다. 당혹스러운 시간이다. 정말 오늘 베스들이 입질이 상당히 짧았던 것 같아요. 먹겠다는 입질은 거의 대부분 받기 힘들었고, 톡 거리고 사라지고, 톡 거리고 사라지고, 어느 정도 스포닝 배드를 만들기 직전 상태 베스들이 영역 확보를 하면서 탁 물었다 뱉고 자기 영역을 확보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은데. 어, 왔어. 그러던 와중 간다. 으씨, 오케이. 아유, 바로 앞에서 왔네.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지금 어우, 조명 때문에. 어우, 조명은 눈가 쪽으로 비추면 안 돼요? 조명 때문에 지금 눈이 부셔가지고 제가 배스를 못 봤어요. 야, 얘는 지금 거의 발 앞에까지, 아주 발 앞에 근접한 쉘로우에서 입질을 해줬는데, 야, 이 녀석도 별로 큰 사이즈는 아닙니다. 제가 밤에 잡고 싶어 했던 그런 베스 사이즈는 한 이 정도 되는, 이 정도 되는 베스를 잡고 싶었는데, 하, 오늘 아쉽네요. 사산지에서 빅베스 얼굴 보기가, 어우, 좀 힘들 것 같은데, 자, 그래도 밤낚시를 기왕 시작을 했으니까 조금 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만난 베스. 무리수가 있긴 한데 그래도 지금 아니면 또 언제 이런 밤낚시를 해보나. 힘든 여건이지만 왠지 기대는 높다. 지금 밤낚시라고 해서 특별히 일단 의식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낮이랑 밤이랑 똑같게 밤과 낮을 구분 짓는 건 저희 사람들이죠. 하지만 물고기들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먹이 활동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밤에도 물체를, 먹잇감을 파악을 하고 사냥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걱정할 부분이 아닙니다. 정확한 공략 지점을 찾기가 어렵고 제대로 된 캐스팅과 채비를 운영하기가 녹록지 않은 밤 시간. 하지만 달라질 건 없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베스의 먹이 활동과 녀석의 공격 본능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이다. 오케이, 좋아. 커, 커, 커. 아, 드디어 묵직한 녀석. 예! 드디어 났다. 아, 어우. 아,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닌데. 아, 평소 같았으면 그렇게 큰 녀석은 아니지만 오늘 같은 상황엔 정말 반가운, 제가 참 기다려왔던 그런 뱃입니다. 와, 가물치로 살짝 실망을 한번 했었는데, 야, 이제는 좀 40이 넘는 뱃가 드디어 나와줬습니다. 와, 아, 자, 오늘 제가 사산지를 찾아와서 낚시를 했는데 어느 정도 큰 사이즈의 베스들을 만나보질 못했어요. 이 정도 되는 사이즈의 베스들이 육안으로 확인될 정도로 얕은 곳에서 입을 다물고 활개를 치고 있었죠. 자, 어느 정도 이제 산란이 임박했다는 뜻을 알려주는 그런 형태의 베스들의 포지션인데, 이 녀석들의 경계심이 줄어든
밤 시간대를 한번 노려보고자 제가 오늘 오기를 좀 부려봤습니다. 아, 평소 같으면 만족할 만한 그런 큰 빅베스는 아니지만 오늘 저는 이 녀석으로 좀 만족을 하고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에볼루션 봄 시즌이 지금 절정을 달리고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또 멋진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에볼루션. 뜨겁게 변해가는 햇살을 탐하되 베이트피시들은 수면 온통 가득했으며 서둘러 알자리를 선점하려는 듯 베스들은 물속 한자리씩을 꿰차고 있었다. 하지만 풍부한 먹잇감 탓인지 산란을 앞두고 예민해진 건지 빅베스는 기대했던 공격을 다 하지 않았다. 녀석들은 오직 깊어가는 밤 시간 조금씩 조금씩 체리 곁으로 다가온 뿐이었다. 오우, 드럼을 쳐. 뭐야? 아이씨. 야, 이거 뭐야? 아이씨. 이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낚싯대 명가 NS 블랙홀과 함께합니다. 하지만 베스의 이런 피딩 상황에서의 입지를 받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뭐라고 제가 말씀드리기 힘든 제 직감적인 부분인데 이런 왕성한 먹이활동, 베스들은 타겟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피딩이 살짝 뜸한 그런 지역을 노리는 게 또 한 가지 팁이 될 수가 있거든요. 먹을 게 아주 많은 그런 곳에선 어떠한 루어가 들어가도 그냥 쇠조각일 뿐일 수가 있는데 베이트피시가 없는 곳에서 헤엄치는 루어, 그 근처에 베스가 있다면 바로 호기심, 공격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곳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빈틈이 없을 정도로 베이트피시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베스들도 피딩을 하고는 있지만 이런 곳에서 루어를 공격하게 만들기란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베이트피시 형상의 크랭크베이트 채비가 전혀 맥을 못 추고 있달지. 저수지 저녁, 그리고 수면 가득, 실제 살아있는 먹잇감인 베이트피시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많이 자리하고 있는 상황. 물속 베스들은 육안으로 확인되고 있었음에도 불구
제비엔 도통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른 데로 가봐야 되겠다. 포인트 이동. 야, 베이트피쉬 엄청나게 많고 피딩도 살벌하게 하고. 사상 저수지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 오우, 큰 배스도 있네. 역시 살라는 인간 회사. 여느 때였다면 반갑고도 반가웠을 베이트피쉬며 눈으로도 확인되는 물속 배스의 모습이 기회이자 희망의 그것이었겠지만 오늘의 사산지는 마주하는 모든 것들이 쉽지 않게 느껴진다. 으쌰, 아 빠졌어. 체비의 넉넉한 반응이 따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 한 번의 입질을 얻어냈다 하더라도 그 입질은 너무나 형식적이기에 손끝에는 여전히 놈을 갖기가 힘들다. 채비를 먹는다기보다는 공격하는 모습의 물속 녀석들. 놈들의 상태를 새삼 이해하게 된다. 배스들이 산란이 시작했구나. 블루길, 베이트피쉬, 배스. 와, 엄청나네. 충분 이상으로 넘쳐나는 베이트피쉬는 물론 산란을 앞둔 예민한 배스들을 만나야 할 대상으로 삼고 있는 상황. 베이트피쉬들은 하루 종일 도망다니고 심상치가 않네. 탐사가 어렵다. 이제 한 바퀴 다 돌았네. 쉬고 있달지. 저수지 저녁 그리고 수면 가득 실제 살아있는 먹잇감인 베이트피쉬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많이 자리하고 있는 상황. 물속 배스들은 육안으로 확인되고 있었음에도 불구 채비엔 도통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른 데로 가봐야 되겠다. 포인트 이동. 야, 베이트피쉬 엄청나게 많고 피딩도 살벌하게 하고. 사산 저수지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 오우, 큰 배스도 있네. 역시 살라는 인간 회사. 여느 때였다면 반갑고도 반가웠을 베이트피쉬며 눈으로도 확인되는 물속 배스의 모습이 기회이자 희망의 그것이었겠지만 오늘의 사산지는 마주하는 모든 것들이 쉽지 않게 느껴진다. 으쌰, 아 빠졌어. 채비의 넉넉한 반응이 따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 한 번의 입질을 얻어냈다 하더라도 그 입질은 너무나 형식적이기에 손끝에는 여전히 놈을 갖기가 힘들다. 채비를 먹는다기보다는 공격하는 모습의 물속 녀석들. 놈들의 상태를 새삼 이해하게 된다. 배스들이 산란이 시작했구나. 블루길, 베이트피쉬, 배스. 와, 엄청나네. 충분 이상으로 넘쳐나는 베이트피쉬는 물론 산란을 앞둔 예민한 배스들을 만나야 할 대상으로 삼고 있는 상황. 베이트피쉬들은 하루 종일 도망다니고 심상치가 않네. 탐사가 어렵다. 이제 한 바퀴 다 돌았네. 여전히 베이트피쉬가 많네. 역시 매치 더 베이트가 안 통해. 경쟁 상대들이 너무 많아. 살아있는 진짜 베이트들. 하, 안 돼. 작전을 바꿔야겠다. 자, 지금 어느 정도 베이트피쉬 컬러라든지 액션의 그런 형상을 맞춘 쉘로우 크랭크 베이트로 지금 매치 더 베이트 패턴을 응용을 한 거죠. 사용을 했는데 수십 번 이 지금 사산지 필드를 한 바퀴를 돌면서 정말 아주 많은 캐스팅을 했지만 단 한 번의 입질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자, 아무리 활성도가 높고 배스들이 활발히 피딩을 한다 해도 이런 경우가 배스 낚시를 하다 보면 종종 발생을 하는데 그 이유는 아주 많은 베이트들 속에 있는 이 루어가 부각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현란한 액션과 레트름을 낸다 해도 아, 나 가뭄치 싫어.
않고 들기라도 해봐야지. 에이씨, 아유 짜증나. 아씨, 베스가 다 이만한 게 나아졌어야 되는데. 진짜 빅베스를 노리고 작심을 하고 지금 밤낚시를 시도를 하고 있는데, 아 드디어 빅베스가 딱 걸린 줄 알았어요. 근데 감을 칩니다. 아쉽다. 당혹스러운 시간이다. 정말 오늘 베스들이 입질이 상당히 짧았던 것 같아요. 먹겠다는 입질은 거의 대부분 받기 힘들었고, 톡 거리고 사라지고 어느 정도 스포닝 배드를 만들기 직전 상태 베스들이 영역 확보를 하면서 탁 물었다 뱉고 자기 영역을 확보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은데. 왔어. 그러던 와중 간다. 으이씨, 오케이. 아유, 바로 앞에서 왔네. 아이고. 지금 조명 때문에 조명은 물가 쪽으로 비추면 안 돼요? 조명 때문에 지금 눈이 부셔갖고 제가 배스를 못 봤어요. 야, 얘는 지금 거의 발 앞에까지, 아주 발 앞에 근접한 쉘로우에서 입질을 해줬는데, 야, 이 녀석도 별로 큰 사이즈는 아닙니다. 제가 밤에 잡고 싶어 했던 그런 배스 사이즈는 한 이 정도 되는 배스를 잡고 싶었는데, 오늘 아쉽네요. 사산지에서 빅배스 얼굴 보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 자, 그래도 밤낚시를 기왕 시작을 했으니까 조금 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만난 배스. 무리수가 있긴 한데 그래도 지금 아니면 또 언제 이런 밤낚시를 해보나. 힘든 여건이지만 왠지 기대는 높다. 지금 밤낚시라고 해서 특별히 일단 의식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낮이랑 밤이랑 똑같게 밤과 낮을 구분 짓는 건 저희 사람들이죠. 하지만 물고기들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먹이 활동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밤에도 물체를, 먹잇감을 파악을 하고 사냥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걱정할 부분이 아닙니다. 정확한 공략, 놈들의 상태를 새삼 이해하게 된다. 배스들이 산란이 시작했구나. 블루길, 베이트피쉬, 배스. 와, 엄청나네. 충분 이상으로 넘쳐나는 베이트피쉬는 물론 산란을 앞둔 예민한 배스들을 만나야 할 대상으로 삼고 있는 상황. 베이트피쉬들은 하루 종일 도망다니고 심상치가 않네. 탐사가 어렵다. 이제 한 바퀴 다 돌았네. 여전히 베이트피쉬가 많네. 역시 매치 더 베이트가 안 통해. 경쟁 상대들이 너무 많아. 살아있는 진짜 베이트들. 안 돼. 작전을 바꿔야겠다. 자, 지금 어느 정도 베이트피쉬 컬러라든지 액션의 그런 형상을 맞춘 쉘로우 크랭크 베이트로 지금 매치 더 베이트 패턴을 응용을 한 거죠. 사용을 했는데 수십 번 이 지금 사산지 필드를 한 바퀴를 돌면서 정말 아주 많은 캐스팅을 했지만 단 한 번의 입질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자, 아무리 활성도가 높고 배스들이 활발히 피딩을 한다 해도 이런 경우가 배스 낚시를 하다 보면 종종 발생을 하는데 그 이유는 아주 많은 베이트들 속에 있는 이 루어가 부각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현란한 액션과 레트름을 낸다 해도 살아있는 많은 베이트피쉬 무리에 함께 속해 있다면 배스의 눈에 띄지가 않겠죠. 뛴다 해도 그보다 가까운 베이트피쉬가 먼저 타겟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배스의 관심, 호기심을 끌 수 있는 그런 패턴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채비가 효과를 못 본다면 방법은 하나뿐. 작전을 바꿔야지. 베이트피쉬 무리랑은 틀린 그런 형태로 다른 패턴으로 접근이 되기 때문에 이번 채비는 웜이다. 늘 즐겨 쓰는 흔한 채비지만 그래도
이 수많은 베이트피쉬들과는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피쉬. 오케이. 예감이 맞은 건지. 역시 인공구조물 그늘 속에 한 마리 정도 들어가 있었구나. 야, 왜 이렇게 얼굴을 안 보여준 거야? 하루 종일. 우와. 아, 오, 힘이 남았네. 아, 사산지 베스. 큰 사이즈는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힘들게 잡아낸 사산지 베스입니다. 야, 지금 체구가 실도실 영양 상태가 좋고. 채비를 먹는다기보다는 공격하는 모습의 물속 녀석들. 놈들의 상태를 새삼 이해하게 된다. 베스들이 산란이 시작했구나. 블루길, 베이트피쉬, 베스. 와, 엄청나. 충분 이상으로 넘쳐나는 베이트피쉬는 물론 산란을 앞둔 예민한 베스트를 만나야 할 대상으로 삼고 있는 상황. 아, 베이트피쉬들은 하루 종일 도망다니고 심상치가 않네. 탐사가 어렵다. 이제 한 바퀴 다 돌았네. 여전히 베이트피쉬가 많네. 역시 매치 더 베이트가 안 통해. 경쟁 상대들이 너무 많아. 살아있는 진짜 베이트들. 하, 안 돼. 작전을 바꿔야겠다. 자, 지금 어느 정도 베이트피쉬 컬러라든지 액션의 그런 형상을 맞춘 쉘로우 크랭크 베이트로 지금 매치 더 베이트 패턴을 응용을 한 거죠. 사용을 했는데 수십 번 이 지금 사산지 필드를 한 바퀴를 돌면서 정말 아주 많은 캐스팅을 했지만 단 한 번의 입질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자, 아무리 활성도가 높고 베스들이 활발히 피딩을 한다 해도 이런 경우가 베스 낚시를 하다 보면 종종 발생을 하는데 그 이유는 아주 많은 베이트들 속에 있는 이 루어가 부각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현란한 액션과 레트름을 낸다 해도 살아있는 많은 베이트피쉬 무리에 함께 속해 있다면 베스의 눈에 띄지가 않겠죠. 뛴다 해도 그보다 가까운 베이트피쉬가 먼저 타겟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베스의 관심, 호기심을 끌 수 있는 그런 패턴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채비가 효과를 못 본다면 방법은 하나뿐. 작전을 바꿔야지. 베이트피쉬 무리랑은 틀린 그런 형태로 다른 패턴으로 접근이 되기 때문에 이번 채비는 웜이다. 늘 즐겨 쓰는 흔한 채비지만 그래도 이 수많은 베이트피쉬들과는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피쉬. 오케이. 예감이 맞은 건지. 역시 인공구조물 그늘 속에 한 마리 정도 들어가 있었구나. 야, 왜 이렇게 얼굴을 안 보여준 거야? 하루 종일. 우와. 아, 오, 힘이 남았네. 아, 사산지 베스. 큰 사이즈는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힘들게. 아, 이 녀석도 별로 큰 사이즈는 아닙니다. 제가 밤에 잡고 싶어 했던 그런 베스 사이즈는 한 이 정도 되는 베스를 잡고 싶었는데. 하, 오늘 아쉽네요. 사산지에서 빅베스 얼굴 보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 자, 그래도 밤낚시를 기왕 시작을 했으니까 조금 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만난 베스. 무리수가 있긴 한데 그래도 지금 아니면 또 언제 이런 밤낚시를 해보나. 힘든 여건이지만 왠지 기대는 높다. 지금 밤낚시라고 해서 특별히 일단 의식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낮이랑 밤이랑 똑같게 밤과 낮을 구분짓는 건 저희 사람들이죠. 하지만 물고기들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먹이 활동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밤에도 물체를, 먹잇감을 파악을 하고 사냥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걱정할 부분이 아닙니다. 정확한 공략 지점을 찾기가 어렵고
제대로 된 캐스팅과 채비를 운영하기가 녹록지 않은 밤 시간. 하지만 달라질 건 없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베스의 먹이 활동과 녀석의 공격 본능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이다. 오케이, 좋아. 커, 커, 커. 아, 드디어 묵직한 녀석. 예! 드디어 났다. 아. 어우. 아,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닌데. 아, 평소 같았으면 그렇게 큰 녀석은 아니지만 오늘 같은 상황엔 정말 반가운, 제가 참 기다려왔던 그런 뱃입니다. 와, 가물치로 살짝 실망을 한번 했었는데, 야, 이제는 좀 40이 넘는 뱃스가 드디어 나와줬습니다. 와, 아, 자, 오늘 제가 화산지를 찾아와서 낚시를 했는데 어느 정도 큰 사이즈의 배스들을 만나보질 못했어요. 이 정도 되는 사이즈의 배스들이 육안으로 확인될 정도로 얕은 곳에서 입을 다물고 활개를 치고 있었죠. 자, 어느 정도 이제 산란이 임박했다는 뜻을 알려주는 그런 형태의 배스들의 포지션인데, 이 녀석들의 경계심이 줄어든 밤 시간대를 한번 노려보고자 제가 오늘 오기를 좀 부려봤습니다. 아, 평소 같으면 만족할 만한 그런 큰 빅배스는 아니지만 오늘 저는 이 녀석으로 좀 만족을 하고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에볼루션 봄 시즌이 지금 절정을 달리고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또 멋진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에볼루션.